22일 관심 종목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. 먼저 그래디언트입니다. 그래디언트 2월 22일은 여기네요. 상승은 하지 못했습니다. 한 10% 정도 상승했고, 다음 종목은 와인웨이입니다. 2월 22일은 미지한이고요.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최대 상승폭 40% 정도입니다. 다음은 팜스토리입니다. 팜스토리 2월 22일이었고 최대 상승폭 30% 정도입니다. 다음은 위치하겠습니다. 위치하겠습 2월 22일이고 최대 상승폭 짧게 한 8%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. 다음 종목은 한국콜바 홀딩스입니다. 한국콜바 홀딩스 2월 22일이었네요. 여기부터 최대 상승폭 16%입니다. CJCGV입니다. CJCGV 2월 22일 여기서 15% 정도 상승했습니다. 다음 종목은 신택입니다. 신택 2월 22일 여기네요.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36% 정도 상승했습니다. 다음 종목 코리아나입니다. 코리아나 2월 22일 여기네요. 여기부터 현재 16% 상승했습니다. 다음 종목 태양금속입니다. 태양금속 2월 22일 여기고 현재 이제 막 본전가에 찾아오고 지금 11% 상승 중입니다. 다음 종목은 한일철강입니다. 한일철강 2월 22일 입니다.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대략 60% 정도 수준이 났습니다. 여기까지가 2월 22일 관심 종목에 대한 결과였습니다.